경찰이 여러 대의 PC를 이용해 인터넷 카드 게임으로 사기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사무실을 들이닥칩니다. 그대로 카메라 놨더라고. 비오로 한 걸로 인해가지고 전고통신망 침입도 이관으로 체크합니다. 총책인 40살 서모 씨와 개발자 김모 씨는 남의 패를 볼 수 있는 일명 뷰어 프로그램을 PC방 컴퓨터에 설치한 뒤 하루 수십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사기 도박단에 팔아넘겼습니다. 이쪽 컴퓨터에 그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고 치는 시스템입니다.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사기 도박을 하고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PC방의 절반가량인 5,200곳, 42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40억 원을 챙겼습니다. 대부분 PC방 컴퓨터가 본체 하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업체를 통해 서버상으로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용하거나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 게임 스케이나 광고 프로그램들을 배포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과 개발자, 도박 사무실 운영자 등 18명을 구속하고 다른 일당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